자, 이거는 이재명 기자와 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서 제가 소개했던 두 기사도 조간신문들의 견해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판단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법적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정용진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과연 통일부도 6일 전에 스스로 이 대북 소위 B라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 반출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법 해석이 180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묻자 통일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들었다.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설명도 나왔는데 네네.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제가 늘 보는 법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좀 꼼꼼하게 딱 봤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을 갖다가 보니까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박상학 대표 같은 분들이 그 대북 전단 날리고 하는 거는 교류의 그 부정적인 역할을 갖다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예. 이 판문점 선언의 그 원칙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데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13조에 반출과 반입은 승인을 받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걸 갖다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은 이제 영미법하고 틀려가지고 법전을 갖다 기초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개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 2조에 반출과 반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은 남북 간에 물품을 이동하는 것이 반출과 반입이다. 들어온 건 반입이고 우리가 보낸 건 반출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아 뭐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도 반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매매나 교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증여 등. 그런데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게 뭐 박상학 대표가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과 뭐 전단이나 아니면 쌀 같은 걸 갖다가 매매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여거든요. 증여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증여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계약이거든요. 예. 아무리 제가 그 옆에 있는 김영주 의원님 존경해서 이걸 갖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예.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수증자가 받는 사람이 안 받아 이렇게 반사해버리면 증여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 어떤 판례가 있냐면 예컨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종중 등에다가 내가 증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증여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증여의 목적으로 날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받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법상의 가장 큰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을 형사 처벌을 해가지고 전과자 만드는 거는 굉장히 엄중한 거기 때문에 그 법 해석을 할 때 다른 법보다도 특히 형사 관련된 처벌 관련된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반입과 반출의 규정을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형사 처벌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그 위헌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아마 검찰에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군요. 이 법조계와 관련돼서 오늘 동아일보 3면에 기사에 보면 동아일보 기자들이 인터뷰한 법조계의 반응. 승인 대상 해석하기엔 무리다. 판문점 선언 위반도 억지스럽다. 정영진 변호사와 같은 인터뷰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보면은 이렇게 그 법 적용에 있어서 남북교류법이라고 교류협력법이라는 법 적용보다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만약 법을 연구한다 그러면 말하자면 적경지역 말하자면 치안유지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적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생의 위협을 느낄 정도 된다든지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뭐 사문화되고 있습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독일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 모두가 국가의 위협을 받을 정도 말하자면 삐라 살포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2018년 대법원 법례처럼 일정 정도 한시적으로 삐라 살포를 중지할 수 있다라든지
충분히 그 법조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통일부가 하고 있는 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어떤 그 안보 고문이라고 하는 문정인 교수조차도 이것은 그 전부터 논의해서 튼실하게 지향돼야 될 부분은 맞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이거는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통일부 자체도 스탠스가 꼬인 거고요. 청와대 자체도 처음부터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지만, 백해 무익하다 하고 아예 테러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상당히 그 경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역, 말하자면 적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북한의 삐라 살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공론화, 중재자가 있어서 이 문제를 일정 정도 코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문제는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그게 북한으로만 다가가면 되지만 이게 무슨 뭐 말하자면 외설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시대착오적이거든요. 또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과연 남한의 정보를 모르고 있을 거냐, 방법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어떤 내용에 말하자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